아래 그림과 같이 두 점. A 마이너스 1, 1. B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를 양끝점으로 하는 순분 AB와 중심이 C 1, 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C가 있다. PAB는 순분 AB 위로 움직이고 자, 위에 있습니다. A, B. QCD는 AC는 마이너스 BD를 만족하면서 1C의 내부를 움직인다. 여기 있겠네. 이때 전 Q가 존재하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라 했죠. 자, AC는 마이너스 BD가 있는데 양변을 AC로 나누게 되면 이 일은 AC분의 마이너스 BD가 되고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은 AC분의 BD가 되고 자, 이거는 잘 보세요. A분의 B 곱하기 C분의 D잖아요. 자, 이두개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뭔가 기울기 같은 느낌이 들죠. 그래서 A분의 B를 보게 되면은 A분의 B가 무슨 뜻이냐면은 0,0하고 A, B 두 점을 이었게 됐을 때 이때 기울기를 뜻하잖아. 자, C분의 D도 0,0하고 C, D 두 점에 이은 선분의 기울기가 되잖아. 그죠? 이두 개가 뭡니까? 두 개가 곱해서 마이너스니까 수직을 이루네, 이렇게. 기울기 곱이니까. 자, 선분이 수직을 이룬다. 자, 그 선분이 수직을 이루는 것은 딱 봐도 지금 이게 보게 되면 이렇게 수직을 이렇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끊는 거야. 그렇고, 오. 자, P가 만약에 여기 있어. 여기에 있고, 그럼 Q가 어디 있을 거라. 그럼 이게, 여기 45도면 Q가 여기 이 선에 있게 되면은, 자, 이거는 자동적으로 수직이 되잖아. 그럼 저게 OP하고 OQ가 저 선상에 있으면은 수직을 이루잖아. 자, 이걸 말하는 거잖아. 그럼 Q, 이게 이제, 기울기 곱이 다 되는 곳이죠. 됐죠? 그럼 이게 Q가 쭉 이렇게 이동을 할 거라. 이렇게 이동해도 다 있기 마련이야, 이게. 자, 그럼 조금 이동했을 때 이리를 가면 안 돼. P가 이 넘어서는 순간 뭐 수직을 이룰 수는 있어, 이렇게. 이룰 수는 있지만은 이게 ABB를 P가 벗어나기 때문에 이건 안 돼. 안 되죠? 그럼 어디로 가야 돼? 전선? 이쪽으로 가야지. 이쪽으로 와서 이 안쪽으로 연결했을 때 Q가 또 이렇게 Q가 움직이더라도 여기 위에 이 선상에 있게 되면은 이것이 어차피 이게 수직이 되기 때문에 만족하죠. 그러면 이 만족하는 곳이 어디로 다 들어갔냐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네. 여기 딱 존재를 하죠.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. 그럼 이리 되지. 요리 되었고 요리 됐을 때 수직을 이루고 그죠? 이게 수직. 그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 안을 내 존재하게 될 거라. Q가 이 내부에 존재하게 됩니다. 그럼 이 노란 저 영역의 넓이를 구하면 되죠. 그러면 원의 넓이는 파이 알 제곱이니까 파이가 되는데 반원이죠. 반원에서 빼기 이 삼각형 이 넓이를 빼줘야 되죠. 그죠? 넓이를 빼주면 됩니다. 자, 저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, 여기까지 길이가 2죠. 2 곱하기 높이 1은 이렇게 돼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.